누구나 한 번쯤 꿈꿔본 하늘을 훨훨 나는 꿈. 저희가 이렇게 하늘을 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렇군요. 쉽게. 한두 대죠. 그 꿈을 향한 척수장애인들의 희망찬 도전이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척수장애인 12명이 새로운 도전에 나서기 때문인데요. 종목은 패러글라이딩. 휠체어를 타야 하는 척수장애인들에겐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이들이 의기투합한 데엔 이유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정체되어 있는 걸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뭔가 역동적이고 움직이고 우리도 비장애인과 같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화이팅! 평소 외출 한번 편하게 할 수 없는 척수장애인들. 오늘은 봉사자들 덕분에 조금 수월합니다. 맨 처음 이들이 패러글라이딩에 도전한다고 했을 때 주위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가족들조차 무모하다고 말릴 정도였죠. 이제 아빠랑 통화하는데 아빠 뭐라고 한 줄 알아? 넌 뭐 그런 걸 한다고 하냐. 위험한데 어떡하려고 지금 그런 걸 한다고 하냐고. 아유, 못 말린다. 제가 마비를 가지고 있고 항상 휠체어에 갇혀서 이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조금 해방되는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마음이 툭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서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들의 도전은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전라도 정명 1000년을 기념해 전주에서 나주까지 휠체어 사이클 종주에 성공했는데요. 이제는 땅이 아닌 하늘을 향한 도전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이 하늘실원에서 여기에 앉아서 비행을 하실 겁니다. 착용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 탑승 교육부터 받는데요. 직접 이륙과 착륙을 할 수 없는 척수장애인들은 루프로 두 다리를 묶어 안전하게 고정시켜줘야 합니다. 척수장애분들은 처음입니다. 저희 업체 측에서도 새로운 도전이고 안전하게 비행하려고 저희들도 지금 한 달에 걸쳐가지고 연습을 많이 했어요. 안전한 비행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탑승법과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체크. 생애 최초의 도전에 긴장 반, 설렘 반, 만감이 교차합니다. 첫 도전. 떨림보다는 신남이 더. 기분이 좋겠죠, 일단. 못 걷는 사람들이 이제 하늘을 다는 거지. 두렵지, 죽게. 큰 도전이지, 큰 도전. 구불구불한 산길처럼 그간 험난했을 척수장애인들의 삶. 이제는 아픔을 훌훌 털고 하늘로 비상할 준비를 하는데요. 드디어 패러글라이딩 탑승을 위해 목적지인 완주 경각산 정상에 다다릅니다. 1차 타고 높은 데 처음 왔어요. 순서를 어떻게 아름답다. 성공적인 첫 비행을 위해 한 명당 4명의 교관이 붙어 꼼꼼히 점검 또 점검하는데요. 보통의 패러글라이딩 이륙 방식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많이 들리죠. 원래 이게 글라이드는 이륙을 하려면 19km라는 속도가 필요한데 우리 그 척수장애인분들은 달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보조 우리 그 강사님들이 들어서 이렇게 달려야 되니까 그게 힘들죠. 마지막으로 헬멧까지 착용하고 나면 모든 준비 완료. 날씨마저 이들의 도전을 반기는 듯 바람도 온도도 딱 좋습니다. 이륙하겠습니다. 드디어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첫 번째 도전자가 선영 씨가 지상에서 몸을 떼고 하늘로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가을 바람을 타고 대자연과 마주하는 짜릿한 이 순간. 그동안 꿈꿔온 비행을 멋지게 해냅니다. 굉장히 대담했었는데
새같이 사뿐히 내려드릴게요. 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나는 여태까지 무서우지 않았는데 저렇게 가니까 와 진짜 하늘을 아는데 장애는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몸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아 좌절하고 포기한 적도 많았지만 이번 도전으로 이들은 세상을 살아갈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척수손상 장애를 입으면 움직임의 한계가 많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데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이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전을 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한계를 짓지 말자. 보통은 10분 비행이 원칙이지만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뜻깊은 기회인 만큼 특별히 15분 비행을 진행했는데요. 시간이 금세 지나갈 새라 오늘의 풍경을 눈 속에, 마음 속에 꼭꼭 담아둡니다. 아찔하지만 설레고 떨리지만 매력적인 패러글라이딩. 우려와 달리 참가자 모두 이륙에 성공, 자유를 만끽합니다. 잠시 후 15분의 짜릿했던 비행을 마치고 천천히 활강하며 안전하게 땅에 내려앉습니다. 가슴 가득 하늘을 품은 12명의 척수장애인, 오늘만큼은 세상 부러울 게 없는 하루입니다. 걷지 못하니까 알아본다는 게 좀 희망이거든요, 희망상. 오늘 꿈을 이뤘습니다. 예. 하늘에서 보는 세상이 또 다르네. 장애라는 편견과 아픔을 딛고 비로소 하늘을 날아올라 세상의 주인공이 된 척수장애인들. 이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비상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였습니다.